오늘은 1년 중 가장 크고 둥근 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맞는 보름인데요. 아쉽게도 환한 보름달을 보긴 어렵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비양은 내일까지 대부분 5mm 미만이 예상되고 눈이 오는 곳도 3cm 이하로 그리 많지는 않겠는데요.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10mm의 비가 이어지겠고 제주도 산간은 2에서 최고 7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일부 영남, 전남에는 건조특보가 확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여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남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4도, 강릉 7도, 대전 전주 6도, 부산 9도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0도, 광주 1도 예상되고 낮 기온 서울 4도, 광주 6도, 대구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도 1도에 머물면서 종일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전북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서울의 낮 기온 4, 5도 선을 유지하겠는데요.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타면서 점차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